마누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바로 이분 얘기였어요. 세대를 넘어서 함께 좋아할 수 있는 스타. 가수 신승우 씨가 지난 토요일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하지만 가수들이 이를 여는 콘서트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합니다. 부르는 거라 다른 때 콘서트 했을 때보다 되게 남달라요. 지금 제 귀를 충족받기 위해서 오늘 그 관객 오신 분들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조금만 귀를 뺏어가겠다고. 그러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귀를 뺏기 위한 작전이고 관객 여러분들은 귀를 안 뺏기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아주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원기 회복이 목적이시다. 3시간 정도 공연하는데 한 40곡 정도 부를 것 같고 1, 2회니까 하루에 한 100곡 정도 부르는 거 이유가 10년 동안 음악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이 좀 보답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힘들어도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한 번도 쓰러진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콘서트는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왔기 때문에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가 되는데 TV란 매체에서는 꼭 어떤 분들은 막 그래서 제가 좀 피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TV에서는 제 그냥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콘서트에서 모든 걸 다 쏟아붓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의 바비큐 밴드 그건 얼마나 신승훈 씨를 걸어왔는가를 알 수 있죠? 그 이름을 외치는 팬들의 함성과 함께 등장한 신승훈 씨. 그의 등장에도 함성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신승훈 씨 하면 발라드를 부르는 모습에만 익숙할 텐데요. 오늘은 팬서비스 차원의 댄스곡도 한 곡. 방송에서는 보기 힘든 신승훈 씨의 댄스 실력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팬들의 기대 만큼 신승훈 씨 본인도 오늘을 무척 기다린 듯 한 곡 한 곡 부를수록 오히려 더 힘이 느껴집니다. 요즘에는요, 사인을 해달라고 하면 자기 이름은 거의 안 되고요. 저희 엄마가 팬이에요. 그런데 저희 언니가 팬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도대체 나의 팬들은 어디가 있었는데 여기 다 모여있지. 말 한마디 손짓 하나까지도 팬들에겐 무척 소중한가 봐요. 함께 호흡하며 하나 되는 무대. 가수들에게는 아마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장장 7시간 동안 무려 90곡을 열창했습니다. 그간 쌓였던 팬들의 갈증도 말끔히 풀어줬고요. 무대에서 내려오는 신승훈 씨를 만나봤습니다. 네. 자신의 콘서트 점수를 매긴다면 한 몇 점쯤 매길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회마다 달라지는데 첫 번째 공연이고 2년 만에 하는 거라 지금은 좀 막 그 어설픈 게 없지 않아 있고 막 가사를 틀리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힘든데 가면 갈수록 좀 낮으니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점수로 따지자면 별로 높은 점수가 아니에요. 발라드 황제라는 그의 명성에 걸맞게 성황리를 치러진 이번 콘서트. 팬들에게 얻은 원기로 앞으로 더 멋진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신승훈 씨 역시 국민 가수입니다. 그리고